그러니까 주인공이 공포 유튜버래요. 약간 공포 폐가 탐방. 그래가지고 버려진 아파트를 지금 조사로 온 거죠. 길 끝에 있는 아파트로 가서 10호실에 들어가세요. 여긴가요? 나무 제거해. 와, 근데 저는 공포 게임은 할수 있겠는데, 직접 이렇게 카메라를 들고 폐가를 탐방하고 이러는 건 진짜 못할 것 같아요. 10호실로 가야 하는데, 잠겨 있는데. 저기요. 응? 여기 열쇠가 있나? 왜 10호실 열쇠가 저기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조금 어이없구만. 일단 불을 좀 켜고요. 이게 뭔 소리야? 깔끔해. 그리고 불도 들어오고. 잠깐만, 뭐라는 거야, 이거? 가방 뭐라는 거야, 잠깐만. 아니, 자막이 동시에 떠가지고. 주입구 앞에 모션 센서. 아, 이거. 야, 전문적인데, 이게? 이제 또 뭐랄까요? 다른 장비도 가져왔나요? 약간 이런 거 뭐라 하지? 고스트 헌터라고 하나? EMF 리더기. 근처에 영적인 뭔가 있으면 빛이 더 강해지면서 경보가 울리죠? 한번 찾아봅시다. 지금 살짝 올라가긴 했는데? 3단계로? 여기 뭐야? 이게 침대로 막힌 건가? 4단계! 여기 뭔가 있다. 화장실 지금 전등이 깨져버렸죠? 아니, 이런 장비들은 챙겨오면서 손전등을 안 챙겨온 거니? 아니, 제일 중요한 걸안 챙겨왔어, 왜? 뭐야? 일단 지금 전기가 나와버린 상황이네요. 아까 전에 그 발전기로 한번 가보자. 아, 이제 켜진다. 이제 켜져. 그리고 뭔가 이상한 소리가 난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잠깐만, 소환의식을 수행하세요. 아까는 안 떴는데 지금은 뜨네요. 가방. 이게 뭐야? 물 뿌리는 건가? 아, 가루네. 무슨 가루인지 모르겠는데. 아,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가방? 아, 양초네. 불 피우고. 그러고 뭐지? 아, 불 붙여. 성냥으로. 책이네? 성경. 자, 소환의식. 하늘과 땅의 창조주, 신성한 존재와 모든 영의 주인이시여, 성스러운 이름을 부릅니다. 빛과 어둠의 균형을 세우고 생명과 죽음의 비밀을 지키는 자여, 우리는 당신을 존경합니다. 당신의 신성한 빛에 도달하려 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청하고 있어. 성스러운 말씀을. 그러니까 느낌상 이렇게 소환을 하는 의식이라기보다는 정화를 하는 그런 의식에 가까운 것 같은데. 갑자기 교회로 왔네요. 이게 뭐야? 사람인가?
그네 느낌장 실패했을 거거든. 다시 돌아왔죠. 그래서 정화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제 더 깨워버린 거지. 약간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여기는 또 뭐죠? 베란다인가요? 어? 잠깐만. 아 빨리 문 닫아 문 닫아 문 닫아! 잠깐만 잠깐만. 혹시 어디였어? 야 문 닫아 씨. 아니 문 닫으라고 씨. 닫긴 닫았는데. 저기요? 막 이렇게 뛰어오는 소리가 들리긴 하던데. 잠깐만 전화 오니까. 누구? 뭐야? 잠깐만 뭐가 소리 났어. 여긴가? 여긴가? 그릇이 떨어진 것 같은데? 어이구 맞는 것 같은데? 잠깐만 뭐야 아우씨 아파트를 떠나세요. 어 그래도 되게 빨리 떠나는 거라 생각했는데 역시 잠겨버렸고 지형이 바뀌었죠? 이미 늦었어. 깨우면 안 되는 존재를 깨워버렸다. 여긴 안 돼! 아니 다시 돌아왔네. 어? 저기 안녕하세요. 저기요? 잠깐만 저길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응? TV가 켜졌네. 변기랑 해고를 합치면은 열쇠가 된다? 어? 그냥 들어있네. 변기 안에 해골이 거기 열쇠가 있고. 아까 전에 잠겨있던 데가 잠겨있는 곳이 어디였지? 아 맞다 맞다 여기. 여기에 장비가 있겠네요. 손잔들 아니 손잔등이 있다. 이거 네가 챙겨야지 바보야. 아니 미친놈 아니야 이거. 아니 이거 손잔등이 나오는 건 좀 느낌 없는데. 일단 전화를 좀 받자. 끊겼나? 일단 손잔등이 생겼으니까는 아까 전에 여기 못 들어갔던 곳 여기 들어갈 수 있거든요. 창고였구만. 잠겨 있습니다. 이제 여기 안에 저기 판자를 뚫을 만한 그런 게 나올 것 같은데 전화부터 받자. 이번에도 말 안 할 것 같은데. 봐봐. 뭔가 지나갔다. 잠깐만. 여기 들어왔는데 화장실에. 아니 우는 거예요? 웃는 거예요? 여기 나와봐요. 어? 고 어웨이.
아이, 갇혔네. This is your last warning. 마지막 경고라고? 아니, 그러니까. 아니, 나가려고 했어요, 나는. 아니, 나가려고 했니? 당신이 지금 가둬둔 거 아니야. 여긴 또 뭐야? 무슨 지하 땅굴 같은. 달려! 잠깐만. 어! 아니, 손전등을 킨 거야? 끈 거야? 뭐야, 이거? 아니, 손전등을 켰는데 보이는 게 없어요. 이게 뭐지? 열쇠? 다시 또 들어갔다. 아, 여기 열쇠. 맞다. 드디어 저거 판자를 열어볼 수 있겠구만. 당신은 이 집에서 혼자가 아닙니다. 그 여자를 찾고 있지 않습니까? 그녀를 찾고 싶다면 잘 들어보세요. 그녀의 비명소리를 듣지 못했나요? 벽 뒤에서 울려 퍼집니다. 그녀의 피는 여전히 벽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직접 당신의 눈앞에서 우리의 모든 비밀을 숨기는 장소에 놓았습니다. 계속 숨어있지만 기억하십시오. 모든 벽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근데 이미 그녀랑 몇번 만났죠? 지금. 그녀한테 잡혀갔다가 지금 탈출하고 막 지금 난리 쳤는데. 아니, 판자를 누르려고 했는데 그냥 뚫려있네? 망치가 필요가 없었잖아. 아, 이 벽을 뚫으라는 거구만. 벽 뒤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니까. 야, 그냥 작살을. 저기요. 저기요? 이 메모가 누군가의 손에 들어간다면 그들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들은 여자의 영혼을 해방시키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그녀의 영혼을 자신들에게 저주했습니다. 이제 그녀의 악몽이 당신이 현실이 될 것입니다. 도망칠 길이 없습니다. 사람 시체를 벽 뒤에 묻어놨네. 뭔 소리가 났는데? 이제 나갈 수 있나? 어? 잠깐만, 나왔잖아. 그럼 당연히 이제 탈출하면 되겠지? 근데 가방을 안 챙겨왔어. 괜찮을까? 가방 챙겨와야 하나? 아, 그냥 가자. 지금 그런 거 따질 때가 아니야. 어, 여기가 나가는데. 그냥 가면 되나요? 저기 사람 뭐야? 사람이요? 동상이요? 분명히 탈출할 수 없다라고 했으니까 끝까지 방해하겠죠. 탈출 못하게. 내가 타고 온 차가 있었나? 걸어왔나? 저기도 있어. 사라지고. 야, 근데 이거 돌아가면은 조회수는 잘 나오겠다. 조회수는 잘 나와. 장비값 충분히 커버할 수 있을 것 같긴 해. 저기도 있는데? 저거 맞아? 나 어디로 가면 되나요? 어? 이 어두운 모험의 끝에서 나는 진정한 공포가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유령이 출몰하는 장소를 탐험하고 초자연적인 사건을 담기 위해 내가 걸었던 길은 높은 대가를 치렀습니다. 모든 것이 내 마음에 새겨졌고 열쇠를 손에 쥐고 아파트에서 도망쳤을 때 나는 남겨둔 악몽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정말로 도망쳤는가? 영원히 공포가 날 따라올 것인가? 나는 당신이 내가 빠진 어두운 구덩이에서 멀리 떨어져 있길 바랍니다. 모든 모험에는 대가가 따르며 나는 더 이상 그것을 지불할 수 없습니다. 일단 무사히 이제 살아남고 탈출하긴 했는데 이제 트라우마로 계속해서 남아있다. 뭐 그런 말인 것 같네요.
뭐야? 와, 이거 트라우마가 얼마나 심했으면. 간만에 되게 퀄리티가 좀 높은 공포 게임이네요. 재밌었습니다.